오늘 이야기는요, 전남 곡성의 천덕산 자락에서 시작됩니다. 결혼 40년 만에 행복을 찾았다는 부부가 있는데요. 원래는 꿀이 풍년이래요. 꿀뿐 아니라 부부 사이도 풍년이라나요. 그런데 방해꾼이 있답니다. 또 물어가네. 놓쳐버린대. 지금 말벌 잡아요. 말벌 잡는데. 아이고, 요 말벌들이 우리 벌을 다 물어가네요. 그야말로 벌과의 전쟁이죠. 너 코끼 그려놨는데 여기도 지금 들어가잖아요. 저도 세 마리나 들어가 있는지. 분주한 계절, 가을이 찾아왔습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예, 잘 지냈어요. 근데 어떻게 오늘은 혼자 계세요? 아, 애기 아빠가 이제 뭐 바쁘시니까 따로 이제 애기 아빠는 또 저쪽에서 할 일이 계시니까 네. 그거 계시고 내가 이제 볼 잡고 그래요. 23년 전 남편이 먼저 귀농하고 뒤따라온 지 8년째. 오자마자 부부가 오자마자. 이제는 좀 적응이 되신 것 같은데, 그죠? 그래, 이제 좀 어떠세요? 지내보시니까. 이제 뭐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. 처음보다는. 3년 전에는 도시로 돌아가고 싶었던 아내였는데요. 여기에는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같이 밥을 한 끼 먹고 싶어도 그런 뭐 친구가 없으니까 조금 그게 불편하기는 불편해요. 이제는 남편 없이는 못 산답니다. 아니 근데 아까부터 물거리로 나오라니까는 물도 안 끓여놓고 뭐예요 지금? 아이고 어서 오세요. 아니 나 열심히 끼르고 있어 희방. 연기만 나고. 아니 근데 뚜껑을 그냥 닫아놔. 연기만 나고. 아니 근데 여기 옛날에 돼지 있지 않았어요? 그래 있었지. 돼지가 있었는데 돼지가 첫 배가 새끼를 14마리 낳아버렸어. 14마리를 낳아갖고 아 새끼 타서 그런가 우리 상수기가 밥을 주러 가면 위협을 줘. 막 순놈을 한 300개 나가는데 이빨이 막 요만스럽게 막 이래갖고 막 큰 바우덩어리를 막 나발대로 막 밀어붙여불고 겁이 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. 당시에는 남편의 고집으로 멧돼지를 키웠었죠. 아내를 꽤나 고생시켰었는데요. 아, 그거보다는 다 없애, 다 없애고 저게 차라리 그게 더 나아. 그러지 말고 잡아봐. 언니 가서 거리 살짝 가서 혼내갖고 잡아. 이제는 아내를 위해 한 걸음 양보했다네요. 아이고 잘하셨어. 매워, 매워. 아, 연기가 맵지? 그러면 달가지. 연기가 맵지? 아, 매워. 야, 이거 불 내가 뜰 테니까. 어? 자기는 가서 저 대추 가서 좀 따고 도라지 좀 켜고 갔어. 익은 것만? 한 마디 따고 오면 된가? 예. 도라지도 좀 켜고? 예. 결혼 후 지금이 가장 불타오른다고요? 우리가 곰에서 이제 거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곰에서 계속 살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이 아빠가 이제 몸이 안 좋아갖고 산속에 이렇게 혼자 들어와서 이제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혼자 놔두기가 이제 저가니까 그리고 또 아기들도 이제 다 컸고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내려와갖고 이제 아기 아빠랑 같이 이제 살게 된 거죠. 얼마나 떨어져 계신 거예요? 횟수로 따지면은 그건 한 20년 거진 다 될 거예요. 부부의 인연을 맺고 절반을 떨어져 지나야 했던 두 사람 이제야 신혼 아닌 신혼을 보내고 있다는데요. 아이고 우리 저 못나이 요 소를 내가 돼지 팔아가지고 여기 산 소요. 돼지 팔아가지고 그런데 아 그새 저 새끼를 낳았어. 저 저 한 20일 됐어 지금 난제가. 아이고 새 식구가 생겼네. 남편도 덩달아 달라졌답니다. 아 우리 상숙이 멧돼지는 겁나 무서운데 손은 안 무서워해. 예. 예, 그리고 그 손은 우리 상숙이가 담당이야. 상숙이 알아서 옆으로. 오랜 시간 혼자 살다 보니 그동안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데요.
이제야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하고 있답니다. 그래서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다죠. 그러자 집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내려고 그렇고 이제 몇 달 된 게 한 1년 된 게 이제 일주일이 아니라 2주에 한 번. 아 처음에는 그 자주 온 사람이 이제 마음이 변해버렸다 여쭈다 야 이걸 안 하므로 이제 그렇고는 이제 석 달에 한 번. 어? 아이고 눈물이 나와 올라오지 이게 석 달에 한 번 아는 게 기다리지도 마. 음이 떨어져 없어. 이쪽에 떨어져 버렸네요. 아, 다 크다. 남편은 어릴 적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겼답니다. 결혼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죠. 내가 난 고향에 가서 살라네 그러니까 뭐라 그러던가요? 못 가게 해야지. 몸도 안 좋은 사람이. 예? 죽을 묵든 밥을 묵든 같이 먹고 살아야지. 회사 갔다 오면 피곤해서 막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뭐 집안일을 도와줄 수도 없고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그래도 뭐 내가 아프니까 인상 써지지. 아프니까 애들이 싫고 집사람이 싫어서 인상 쓴 거 아니라 아프니까 인상이 써져. 그런 모습을 볼 때 어쩌겠어 상대. 함께 할 줄만 알았던 청춘은 쏜살같이 흘러가 버리고 골로 짊어져야 했던 2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. 아내는 생계와 사남매를 혼자 책임져야 했답니다. 하지만 희망은 놓지 않았다죠.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말입니다. 봄에 꿀 나올 적에요. 꿀 안 따고 이렇게 저장시켜놨다가. 부부에게는 지금이 가장 달콤하다나요? 아우, 그게 지금 뭐 하고 있어? 나 지금 불 때 갖고 지금 불증이 그냥 우리 상수기로 굳어졌네. 꿀 내리려고 그래요. 스팀으로. 근데 열어갖고 안 되고. 열어갖고는 꿀 안 내려진 거예요. 그러니까 가서 칼 갖고 와봐. 떨어지는데요? 어? 떨어지는. 아, 열어갖고는 안 빠진 게. 아, 뭐를 뭐 물어봐야지 이 사람아. 이거 한 나오잖아, 이거 나오잖아. 한박 드러내봐, 이 한박 드러내. 갔다. 계속 봐. 이렇게 밀랍을 걷어내보고 해야 꿀이 빠지지. 그래갖고 꿀이 빠진대. 아까 그 오기 전에는 잘 빠졌는데 왜 그래요? 아 그래갖고 안 빠진 거예요. 잡아 손가락 엎어져 본 게. 뭐야 갖게지면은 같이 힘들어야지. 그러다 보면 빠지겠지. 요걸 칼을 뜨끈뜨끈하게 맹글어가지고 이렇게 안 봉해져갖고 있어야 빠져. 꿀만 빠지면 되지 뭘 그랬어요. 어허 참 꿀이 안 빠진다니까 이렇게 밀랍이 있으면. 우리 식이면 식인 대로 안 하고. 너도 이렇게 해야지 정성이 들어가니까. 아이 근다고 어이 편하게 좀 해볼지 몰라 그렇게 힘들게 이놈을 갖고 헌다고 뭐 그랬어. 그럼요. 하나보단 둘이 낫지. 아웅다웅하는 데는 하더라도 말이죠. 아 걔가 물어버렸대 물어버렸대. 서야 자 중앙에 딱 놨어. 조금 더 끄고 자 열어놓고 이제 불파 불 막 싸게 떼 막. 아 나 나 불 못 떼는데 어쩌지? 불 떼. 불 못 떼는데 어떡하지? 아이고 이제 꿀이 떨어지네. 달콤한 사랑의 결실이 맺히나 봅니다. 어느새 맞은 인생의 황혼. 왜 지금에서야 사랑이 애틋해지는 걸까요? 그러지 가장 노릇을 다 했지. 돈 벌어갖고 애들 교육시키고 묵고 살고 또 나한테 한 달에 또 용돈 이? 그때 또 50만 원씩 보내주고 어? 네. 오시고 많이 오고 살았지. 미안하지는 않으셨어? 그 왜 안 미안한 것을 물어볼 걸 물어봐야지. 왜 안 미안해? 사람이라면 왜 안 미안해? 가장이 가장 노릇을 못 하고 있는데 왜 안 미안하냐고.
흘러간 세월이 야속하기만 합니다.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오늘 없다니까. 어? 생명의 은인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엄마같이 누님같이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 내가. 아내도 잘 알고 있답니다. 묵묵히 남편 곁을 지키는 이유지요. 촌의 일이 더 힘들어. 농사는 내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힘들 수밖에. 모르는 거니까. 배워가면서 해야 되니까. 물론 그 삶에 어우러질 수 있었던 거는 한 사람 덕분. 아, 이 사람이 불보라니까 어디 가버렸대. 아, 불은 다 꺼져버렸구만. 어? 불은 잘 내려주고 있나? 그래, 꿀이 계속 떨어지게 호호 좀 잘 불어봐요. 이제 불 타는데 꺼지면 안 되지, 그렇죠? 자, 식사하셔요. 어? 식사하셔. 아, 불불한 게 어디 갔다 왔어? 나 밥 했어요, 밥. 밥으로 갔다 왔어? 응. 어, 알았네. 얼른 오셔. 어? 상석이도 세월이 많이 흘렀는갑다. 그러고 본 게 40년 전 일인데 꽃다운 얼굴이 그래도 주름살이 생기고 저기 저 머리에 흰머리가 아주 뭐 상당히 담상담상 많네야. 이거 어찌였을까? 신혼기간이 많이 길진 않았잖아요. 길진 않고 이렇게 내려와갖고 이래서 하니까는 이제 애기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둘이 살아니까는 뭐 옛날같이 아주 막 신혼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혼 같은 그런 분위기. 뭐 장애를 가도 둘이 꼭 가고 같이 다녀. 외출에도 둘이 꼭 가고 소밥줄에도 둘이 가고 닭밥줄에도 둘이 가고 딱 우리 둘이요. 둘이. 둘이만 딱 된 게 그 신혼보다 더지. 신혼 때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못했지? 신혼 때는 바빠갖고 솔직히 아. 이렇게 많이 같이 못 다녔지. 애기 아빠는 애기 아빠대로 나는 또 나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. 다음 날 여전히 달콤한 아침인데요. 오. 잡았어? 네. 조심해. 뜨거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행복하길 바라봅니다. 떨어져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지고 이제 같이 살고 싶죠. 그래요. 그래요. 나는 자다가도 몇 번 눈을 떠보네 잠이 들었나 보다. 없을게미. 아이고 도망갈 것 같으면 옛날에 도망갔겠지. 아 그래? 아이고,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예 두 다리 뻗고 주무셔. 네 이제 그래야겠네. 오늘 저녁부터는. 네 부부의 인연이란 지나온 숱한 날들이 쌓이고 쌓여 깊어지는 거겠죠. 아직도 그렇게 좋으세요? 옛날같이 막 그렇게 가슴 뛰는 사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죠. 아이고 나는 지금도 가슴이 그냥 막 쿵덩쿵덩 뛰는 거의 뭔 소리던가. 물보다 더 달콤한 게 사랑이라던가요. 그래요 가슴이 뛰는 것도 또 그렇지 않아도 아무런 어떻습니까? 함께 있어 좋으면 그게 사랑이죠. 사랑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.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마음, 그것만 있다면 말이죠. 두 분 행복하세요.